조각이나 입체 미술에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다루게 됩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재료가 굉장히 환경에 유해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어느 날 작업실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고 있더라고요. 정말 뼈저리게 많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야, 이게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예술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 폐기물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재료들은 환경에 그나마 조금은 이제 덜 피해를 주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작품의 요소 중에 하나가 노동의 축적, 시간에 대한 노동의 축적들이 작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노동의 축적들이 작품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히 최병소 선생님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소 선생님이 종이에 있는 활자들을 끊임없이 이 볼펜으로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책들을 한번 부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활자들을 의도적으로 파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쇄된 그 활자들을 새롭게 좀 어떤 형태로 구축해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파쇄를 해서 이제 작품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많은 활자들이 부서져서 각기 다른 수십만 개의 종이가루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루를 종이 만지기를 통해서 작품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저기 작품에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다라고 이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뭐 작은 무언가가 하나 제 작품을 통해서 다시금 떠올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감성들을 발견했을 적에 제가 가지는 작품의 역할이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이가루에 있는 각기 다른 활자들의 모양들이 다 있듯이 수많은 관객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느낌으로 제 작품과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